차대고 있을 테니까 모시고 나와라. 네, 아저씨. 어, 쌤. 주현 씨 어디 아픈가 봐요? 아, 어, 주현 씨. 쌤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. 아유, 아니에요. 뭐 저한테 죄송할 일인가요? 주현 씨.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아요. 저 다 알아요. 쌤이 저 때문에 마음 많이 아프시다는 거. 내일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. 저 시동. 네? 시동. 쌤, 내일 봬요. 어머, 반장님. 아, 회의도 없는데 웬일이세요? 저 노반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셔서. 아, 참. 어제 김 선생하고 한 잔 더 했어? 아니요. 저희 바로 집에 갔어요. 참. 어젠 정말 미안해. 괜히 눈치 없이 왕주현 씨랑 끼어들어서. 아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허짐 김 선생 관심 있어 했다며. 난 그것도 모르고 김 선생하고 왕주현 씨 연결시켜주려고 했잖아. 큰 실수할 뻔했어. 어머, 반장님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, 제가 김범상한테 관심 있어 한다고. 아니, 김범상 그 사람이 그래요? 그럼 아니야? 어머, 아니죠. 정말 아니에요, 반장님. 어머, 김범상 저 진짜로 뭐라고 짓거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저 진짜로 김범상한테 눈꽃만큼도 관심 없거든요. 그러니까 반장님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. 그래도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지낼 정도면 꽤 친한 사이 같던데. 잘해봐. 어제 보니까 둘이 잘 어울리던데. 어, 반장님. 저요. 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린 하지 말아주세요. 아니, 아버지. 아, 주세요, 주세요. 아, 아, 아. 네, 선생님, 지금 잠깐 뵐 수 있을까요? 아, 이따가 보시죠. 그 이따 까고 지금 잠깐 보죠. 아니, 하나마저 까야 되는데. 그 네가 까고 잠깐 뵙죠. 잠시만요. 까지 마세요. 김범상 씨, 혹시 강 반장님한테 내가 너 좋아한다고 그랬어? 뭐? 아, 그거? 아니,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처음에 나한테 관심이 좀 있었다고. 뭐? 아니, 어제 그 소문에 대해서 묻길래 그냥 둘러대다가 나온 말이야. 야! 너 왜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거짓말을 해? 왜 그래? 왜? 왜? 아, 얘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승질이야? 너? 강 반장 좋아하냐? 뭐? 어쭈, 꿈틀꿈틀하는 게 좋아하는 거 맞구만, 어? 누가 누굴 좋아해? 야, 그건 그렇고 내가 왜 강 반장님한테 너랑 잘해보란 소리 들어야 돼? 왜? 강 반장이 그런 소리를 해? 그래. 참나, 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거 아주 못 쓰겠구만, 어? 너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마. 강 반장님은 너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. 개뿔, 좋은 사람은 그 술자리에서 한 얘기 함부로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 뭐 어디가 좋은 사람이야, 어디가? 이중인격에 바람둥이에다가 변태 성향이 아주 짙은 김범상 선생님께서 그런 소리 할 자격이나 되는지 모르겠다, 난. 뭐라? 변태? 내가 틀린 말 했어? 일본 온천에서 엉금엉금 기어오던 거 생각하면 어우 징그러워가지고 내가 아주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. 이게 돌았나? 거위를 처먹었나? 너 말 다 했냐 지금? 아니, 한마디 더 남았다. 내가 너 경고하는데 앞으로 한 번만 그렇게 헛소리 짓거리다가는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. 알았어? 으이. 아니 저게 진짜.
변태? 아, 나 정말 생각할수록 열받네. 그래. 인간성 좋은 내가 참는다. 내가 참아. 아니, 내가 왜 참아? 어? 이게 지금 참을 일이 아니잖아. 야, 허초이. 내가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. 사과해, 당장. 사과? 뭘 사과해?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. 아, 이게 멀쩡한 사람 변태 만들어 놓고 잘했냐, 네가? 그럼 내가 없는 말 했냐? 야, 그리고 사과는 내가 아니라 네가 해야지. 이 양심도 없는 놈아. 뭐? 야, 긴 말 할 거 없고 너 좀 내 방으로 와라. 내가 왜? 아, 이게 상관이 오라 물 것이지 말이 많어. 허초이 주임,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. 알았어? 이게 어디서 사람 오라가래 정말. 그래, 내가 들어서 내가 가줄게. 너는 나랑 끝장을 보자 아주. 노크는 무슨. 야, 그냥 들어와. 참. 그래, 뭐 열어줘야 들어오시겠다. 그래, 열어주마. 야, 됐냐? 어! 어! 잘 있었어, 김 선생? 아, 이 싸가지 없는 김 선생? 이용구, 말로 합시다, 말로. 에? 에이,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, 어?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? 입 닥쳐. 내가 너 때문에 우리 형님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아냐? 넌 오늘 내 손에 뒤졌어. 어머! 아. 야! 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아? 너 누구 들어오면 어떡하려 그래? 뭐라 그래? 내가 너 때문에 당한 수모를 적자면 시일야 방송 대국 저리 가라 야! 어! 어. 야, 거파 내가 미쳐! 거파! 문 열어! 너 보안실 직원한테 전화한다 너? 야! 문 열어! 야, 김범사? 야, 너 근데 병원 안 가도 되는 거야? 안 가. 쪽팔리게 무슨 병원이야. 너 아까 그 사람 이용구 맞지? 아,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? 아, 그 자식 그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을 얼굴만 때려. 야, 여기 어떻게 된 거냐? 아우, 아파 죽겠다. 좀 찢어진 것 같긴 한데. 암튼 넌 응? 오늘 진짜 운 좋은 줄 알아. 어? 그 사람 혹은 이용구 아니었으면 너 나한테 죽었어. 야, 너야말로 그 어? 정체불명의 가해자한테 감사해. 돌려봐. 아야 아파 살살해 좀. 아. 아유, 진짜 엄살은 정말. 야, 징그럽거든, 어? 아. 야. 왜? 너 그럼하고 눈은 좀 이쁘게 생겼다? 무슨 소리야? 어, 속눈썹도 긴데. 붙인 거 아니야? 아니거든. 미용실 갈 시간 없거든. 어쩐지 그 가끔 보면 안 어울리게 슬퍼 보일 때가 있더니만. 속눈썹 때문이었구나. 야, 한번 만져보자. 진짜인가? 뭐 하는 거야? 이제 보니까 아주 너 작업을 요딴 식으로 하는구나, 여자들한테. 내 생각에는 응? 작업 거는 너도 문제지만 응? 그 작업에 걸려 들어가는 여자들도 참 문제다, 문제. 야, 허초딩. 왜, 김초딩? 너 하나만 물어보자. 뭐?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나한테 뭐 어? 두근거린다든가 뭐 설렌다든가 그런 것도 긴 적 없다고? 너 약 먹었니? 야, 헛소리 좀 그만해. 아, 뭐야 그럼, 어? 그 유부랑 강반장보다 내가 못해야 되는 거야, 지금? 야, 내 강반장님이랑 너랑은 비교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. 아, 정말 그리고, 응? 난 널 남자로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. 진짜지?
그래 진짜야. 어? 나 정말 하늘에 맹세하고 단 한 번도 없어.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다. 그럼. 야, 다 됐다. 가자. 자리를 따라